이 세 가지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새 친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병을 고쳐줄 의사 친구와 억울함을 해결해줄 변호사 친구, 그리고 마음의 병을 다스려줄 성직자 친구 등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며,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며,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그것은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며,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10대는 돼지처럼 먹고, 20대와 30대는 소처럼 일하며, 40대와 50대는 자기가 하던 일에 꽃을 피우고, 60대에는 이를 후배에게 물려주며, 노후는 흙처럼 산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토록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의 국맛을 알지 못하듯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진 사람을 잠시만 가까이 해도 알아본다. 혀가 국맛을 아는 이치와 같이. 낭만이 없는 청춘, 지혜가 없는 노년, 이는 인생의 완전한 실패다. 첫사랑은 성공하면 호적에 기록되고, 실패하면 비밀수첩에 기록되는 옛 이야기. 첫사랑은 노인의 신경통과도 같다. 비나 눈이 오는 날 재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남녀간의 우정은 노년에 가서야 가능하다. 남자와 여자의 본능이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체면을 차리는 신사로 술집에 들어가지만, 술집에서 나올 때는 중주인이 된다. 여행은 인간을 겸허하게 만든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 얼마나 하찮은가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생활이 인생의 산문이라면, 여행은 인생의 시다. 여행의 양이 곧
인생의 양이다. 젊었을 때 여행을 하지 않으면 늙어서 얘깃거리가 없다. 추억은 노인이 먹고 사는 마음의 양식이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돈 있는 사람의 고민은 돈으로도 풀 수 없는 더 큰 환민에 쌓여 있다. 창세기에 보면 신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엿새가 걸렸으나 사람이 사람을 아는 데는 6천 년이 걸렸다.